주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팀이 다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인 수비를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역습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달라입니다. 압달라! 아, 들어갔어요. 자, 하립 압달라 선수에게 골을 내주면서 대한민국이 최종 예선 들어서 세 번째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A매치 득점이 없었던 하립 압달라 선수에게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비를 강화하면서 속공만 노리는 축구를 계속 느린 템포를 유지하면서 해왔거든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점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제대로 얻어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헤딩 연결 온사이드 상황이 됐고요. 2002년생 하렙 압달라 선수에게 A매치 데뷔골을 선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알 발루시 선수가 헤딩 연결을 해주면서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연결이 됐군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승리하면은 뭐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따기 때문에 이제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워졌고 마부쿠트 선수가 빠진 마부쿠트의 등번호를 물려받고 오늘 출전한 압달라 선수의 골입니다. 자, 조현우 선수가 각도를 좁히면서 나왔습니다만 먼쪽 포스트 구석 아래쪽에 정확히 꽂히는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랍 선수들은 다 내려왔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재성, 김태환 크로스 헤딩! 야, 골대를 맞습니다. 아깝습니다. 황의조. 야, 김태환의 크로스 황의조 헤더까지 완벽한 작품인데 또 골대를 맞추네요. 자, 이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김태환 완벽한 크로스, 황의조 옆머리로 완벽하게 내리꽂 잡았습니다만 아쉽게도 네. 아, 손에 맞고 크로스만 맞았나요? 코너킥입니다. 아, 골키퍼의 선방이군요. 자, 중앙에서 잡다른 패스를 중앙에 수비를 몰아놓고 침묵 크로스를 활용해봤고요. 네, 미어포스트. 자, 선방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아, 네, 아깝습니다. 네, 황희조 선수가 지금 골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완벽하게 노마크 상황을 만들어냈었는데 자, 골키퍼 선방이 막힙니다. 활약을 하고 있는 남태희 선수 오랜만에 지금 A매치 복귀전입니다. 아, 진짜 손끝으로 네. 걷어냈군요. 지금 황희조의 파트너로 들어갔고 우리는 3팩 형태로 지금 자판단으로 네. 붙여졌어요. 조영욱, 이재성 자, 바깥발로 남겨 올려받았습니다. 이재성 가운데로 넘깁니다만 네. 앞파스 맞고 나가버립니다. 13개째 코너킥 손흥민 준비합니다. 자, 니어포스트에요. 굴절됩니다. 자, 왼발 슛.